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과학계의 수준과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국가의 성장에 기여한 건 역시 과학이었죠. 우리나라 과학자들에게 거는 기대와 관심이 점점 커져왔는데요. 이런 기대와 관심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목표가 노벨상 수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If you work in this direction and you are fascinated by the work, you must love to do it without any goal. It's also not something that I think people can go for. You don't say, I am going to do work that I know will get a Nobel Prize. 그렇기에 첫 노벨 과학상을 기다리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실험실에서 또 연구실에서 지금도 자신만의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과학자들을 지켜봐주는 일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발견에 대한 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며 응원하는 일이죠. In the near future, there should be Korean Nobel laureate. 꿈을 꿔야 돼요. 틀림없이 노벨상이라는 것은 언젠가 저쪽에서 찾아온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중견 과학자와 그 뒤를 잇고 있는 젊은 과학자. 그들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으로 키워낸 희망이 노벨로 향해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목소리) 독일 미넨에서 기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보덴 호수입니다. 면적이 약 536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보덴 호수는 중부 유럽의 호수 중 세 번째로 큰 호수인데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세 나라의 국경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호수 위에 작은 섬 도시 린다우가 있습니다. 인구 약 3만 명에 반나절이면 모두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작은 도시죠. 1856년 만들어진 린다우 항의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한적한 섬도시가 주는 정취 덕분에 린다우는 여름 휴양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때문에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해마다 여름이면 노벨상 수상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는 1951년 7명의 노벨상 수상자로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차세대 과학자들을 초대하면서 지금에 이르러 올해로 69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Und der Gedanke ist eben, dass man diese Teilnehmer, also die Nobelpreisträger und die Nachwuchswissenschaftler miteinander ins Gespräch bringt, sich austauschen lässt. Es gibt einerseits ein wissenschaftliches Programm, wo Nobelpreisträger auch ihre Forschung vorstellen, wo sie Vorlesungen halten, wo sie aber auch beispielsweise für Rat und Tat zur Seite stehen den Nachwuchswissenschaftlern, sodass wir also wirklich auch die Crème de la Crème der Wissenschaft hier vereint haben und im Grunde genommen von allen Kontinenten der Erde. 올해도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 초대를 받은 580여 명의 차세대 과학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 무려 89개 나라에서 온 이들 중 한국인 과학자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추천을 받은 차세대 과학자들이 참석하고 있죠.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40명 가까이 되는 노벨상 수상자분들을 본다는 것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학회에서 이제 본 분들도 있지만 이제 뵈지 못한 노벨상 수상자분들도 뵌다는 생각에 좀 많이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만남의 장에 뛰어든 이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과학자와 열띤 대화를 나누는 한영준 씨는 현재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처음이라 기대가 더 큽니다. 한국 연구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 다른 연구실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좀 연구 환경하고 이제 어떤 주제로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어떤 주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한국인 과학자 이명재 씨는 현재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에겐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그 노벨상 수상자들 많이 오는 데니까요. 이제 그 분들 이제 강의나 세미나나 아니면 이제 아고라 톡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구에 임하고 이제 어떤 뭐 사명감 같은 걸 갖고 이제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Welcome to the 69th Lindau Nobel Laureate Meeting. I'm so delighted to welcome you. 이번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 참석해 차세대 과학자들을 만날 39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인사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사의 주된 테마는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등으로 해마다 달라지는데요. 올해는 물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연이 채워졌습니다. They say, you know, over zeptosecondo, even attosecondo.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노벨상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연구 내용을 그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 과학자들에게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 보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도 강연장 밖에서는 만남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또한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강기훈 씨와 이명재 씨도 중국의 젊은 물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세 사람의 공통 화제인 물리학으로 대화는 쉴 틈 없이 계속됩니다. For this meeting, it can expand your horizon. Okay, you can learn something from different community, different stuff. Yeah. Always trying to have also for the future generations of scientists and to improve, you know, this meeting also. I think that research, well, at least for me, research is not that important because I am more interested in the. Like in the social life of the Nobel laureates, like, and that's something that we cannot see and experience in Mexico. 201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도나 스트리클런드의 강연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역대 세 번째 여성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젊은 여성 과학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죠. I encourage other women to be in science. I'm not in the same field, but yeah, I feel very motivated for other women in science because they show us that women can be as good as men. 한편, 지금 이 만남의 시간들은 노벨상 수상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 분야와 세대를 초월해 오로지 과학과 연구자라는 공통 분모만으로 성사된 만남이기 때문이죠. This is a rare occasion that I can meet Nobel laureate. And also, this meeting is very important because over 500 young scientists come together to think about their future. So this is really a very important event for me. 노벨상 수상자들은 자신이 상을 받은 분야를 비롯해 최근 이슈나 연구자를 위한 조언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곳에선 무엇이 되었든 생각할 거리가 되고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질문과 답이 오가며 강연장의 열기는 뜨거워집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강연과 계속되는 대화와 토론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해 앞선 세대의 과학자들이 여기 모인 젊은 과학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you cannot work for. Usually the fact that you did win the prize comes only after you did the work. So you've been doing some work and you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work is enough to get the Nobel Prize. I would say if I have a message is this, do what you like to do and always try to do it the best. 한적하고 평화로운 도시 린다우에서 펼쳐지는 세계 과학자들의 만남의 장.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가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작은 도시 린다우는 그야말로 거대한 과학 지식 교류의 장이 되는데요. 젊은 과학자들에게 린다우에서의 이 시간들은 과학자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기도 합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연구 주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그 주제를 깊이 연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을 받은 이후에도 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등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셨다는 점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렇게 후학 양성을 위해서 이제 바쁘신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린다우에 오셔서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젊은 과학자분들과 정말 오픈하게 인터랙션을 하시면서 저도 앞으로도 이렇게 젊은 과학자들 양성에, 후학 양성에 힘을 쓰는 그런 멘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세계의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연구에 대한 영감을 얻고 한 뼘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앞날을 굳건히 다집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신 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강연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기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뭐 새로운 과학 현상이나 좀 되게 새로운 뭐 실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이제 특수한 현미경이나 연구 장비 같은 걸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젊은 과학자들 간의 소통의 현장에서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시간. 그 시간을 함께한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 또 다른 역사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과 연구의 도시로 불리는 미국 케임브리지입니다. 영국의 학술 도시인 케임브리지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이곳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1636년 개교 당시 9명의 학생과 1명의 지도교수로 출발해 지금은 미국 동부지역 8개의 명문대학 중 한 곳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가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 지성의 산실인 하버드대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세계 인류대학으로 손꼽힐 만한 이곳에 한국에서 온 젊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강진우 씨인데요. 올해 봄 이곳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박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씨의 연구 분야는 촉근 이론입니다. 촉근 이론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0차원의 입자가 아니라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가설인데요.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이른바 만물의 이론 후보 중 하나죠. 이처럼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밝히는 연구가 그녀에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물리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사실 우주도 광활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긴 거고 이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건 사실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싶고 이 근처에 있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 이 미래도 알고 싶어 하는 그냥 인간의 본질 아닐까요? 그것을 연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현상이 연구 대상이라는 강진우 씨. 그녀의 일상과 연구활동에서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론 물리학에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한쪽에만 치우친 편협한 시각을 경계해야 하죠.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동료와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I've seen her, you know, academia can be very competitive and very difficult, and I've seen her like working very hard through difficult situations. So in that sense, discussions are always very fruitful and very productive, and also very interesting, which is why we have them.
to me, it shows like a great dedication and an interest in physics that overcomes sort of, you know, all of the things that make it a very difficult field to work in. So that always impresses me. 강진우 씨 주변에는 동료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필요할 땐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죠. 다른 문화와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이 연구자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강진우 씨의 유학 생활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이제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궁금증을 갖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증명해내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젊은 물리학자 강진우 씨. 지금도 과학을 통해 이루고 싶고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요. 그녀는 앞으로 과학사에 어떤 연구로 또 어떤 연구자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을까요? 저희 분야는 수학이랑도 연계가 커요. 그래서 서로 왔다가 이제 항상 수학은 물리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는데 이제 지금은 물리도 수학으로 많이 응용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융합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국에도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세계 명문대학 순위에서도 빠지지 않는 곳이죠. 바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입니다. 한국인 연구자 한남식 박사는 이곳 밀러 의학 연구소에서 한 연구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구 그룹의 연구자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은 연구 업무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상하 관계를 벗어난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한남식 박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그룹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연구 분야로 의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I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그와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학문은 규모의 싸움이고 혼자서 할 수 없고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연구 그룹을 갖고 제 연구 그룹에 박사 후 연구원분들, 박사 과정생들, 석사 과정생들이 다 어우러져서 같이 이제 팀으로 일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수학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진짜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연구원들이 모여서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그의 전문 분야는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생물학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학문이죠. 한남식 박사가 처음부터 이 분야를 연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법학과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다 유학길에 올랐고 그 후 이곳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한 연구그룹의 책임자로 자리 잡기까지 그를 이끌어준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새로운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요만큼 알았을 때는 자기가 다 이 세상에 다 모든 걸 아는 것 같지만 조금씩 더 알아갈 때마다 더 새로운 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이게 과연 무슨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나중에 창출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그에게 호기심은 모든 연구의 출발이자 연구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인데요. 지금도 의학과 화학 분야까지 자신의 연구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한남식 박사. 그의 학문적 열정이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초과학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입니다. 이곳에 계면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 김유수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은 주임연구원입니다. 연구자로서는 가장 높은 직책으로 이화학연구소에 있는 약 3,500명의 연구자들 중 50명 정도가 주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김유수 박사가 그 중 한 명인데요. 외국인이 주임연구원이 되는 사례가 드문 가운데
김유수 박사는 이화학 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자신만의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분자 단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특별하게 저희들이 고안한 현미경을 갖고 연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핵심 장비인 주사터널 현미경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분자의 성질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김유수 박사팀이 기존의 현미경을 직접 개조해 만든 것으로 분자 하나하나의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과 성질도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입니다. 김유수 박사가 이끌고 있는 표면계면 과학 연구실은 지난 2000년 초 원자 한 개, 분자 한 개의 반응을 관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 연구의 핵심에 주사 터널 현미경이 있었던 것이죠. 김유수 박사의 연구실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20명이 넘는 연구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과학자에게 믿음직한 선배 연구자로서 힘이 되어주며 함께 연구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흘러가고 이용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같은 꿈을 갖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후에라도 언젠가는 그 꿈이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신만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인 과학자 김유수 박사. 그는 세계 무대에서 젊은 한국인 과학자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돼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이곳에 과학도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1, 20대를 지나 자신만의 연구를 시작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젊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생체 기반 재료공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연구자들인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을 재료공학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데 적용하는 연구로 재료공학부 남기태 교수가 학생 연구자들을 이끌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연구 성과를 저희가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 연구 성과는 그 광합성에 존재하는 망간이라고 하는 물 산화 촉매를 원리를 이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 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를 이루었고요. 또 다른 연구 성과는 펩타이드라고 하는 생체 분자를 이용해서 거울 이성 질체를 그 무기 금속 나노 입자에서 세계 최초로 구현을 했습니다. 특히 펩타이드를 이용한 거울 대칭 금나노 입자 합성법은 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돼 나노 분야 연구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망간 촉매 물질의 개발 역시 인류에게 닥쳐있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기태 교수 연구팀은 망간 산화물을 10나노미터 이하의 작은 크기로 만든 뒤 물분해하는 효과를 실험한 결과 기존 망간 촉매보다 50배 이상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소 생산의 핵심인 물 분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인데요. 환경 친화적이며 값싼 망간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료전지 분야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기태 교수는 연구팀의 연구원들과 함께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가는 한편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해보자. 차세대 한림원의 구성원으로서 앞선 세대 과학자와 다음 세대 과학자들을 잇는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과학계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젊은 과학자로서 그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이제 막 새로운 분야들을 만들어가고 그 성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이 분야를 더 확대 발전을 해서
이것이 단순히 새로운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결과 자체가 인류의 삶 자체에 또는 인류가 바라보는 세계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어떤 발견 또는 연구 성과를 이루고 싶습니다.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독창적인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생명과학부 윤태영 교수인데요.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태영 교수는 석박사,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거치며 전기공학, 물리학, 생물학까지 공부한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융합 연구를 통해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태영 교수는 단분자 시스템 생물학 창의 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이곳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단분자 자기 집게 기술은 대표적인 연구 성과 중 하나입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중요한 생체막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술로 인간의 질병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생체막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사실 그 분야에서 노벨상도 많이 나왔는데 그 구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연구가 미진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이제 그 구조가 형성되는 그 경로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를 볼 그 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에 관심을 가져온 윤태영 교수는 그가 이끌고 있는 연구단의 연구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신이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연구활동도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많은 예비 과학자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윤태영 교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새로운 문제를 잘 찾는 것이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세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과학 분야 노벨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방법 또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분히 이제 해외에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제안이 되면은 그거를 빨리 푸는 식으로 이제 많이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과학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해놓은 거를 그냥 빨리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 그렇다면 내가 작지만 가장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은 한국 과학계가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까지도 발굴해서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며 국내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 이들이 있어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 첫 노벨 과학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는 곳, 한국과학영재학교입니다. 전신인 부산과학고등학교에서 2003년 국내 최초의 과학영재학교로 바뀐 뒤 엘리트 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해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과 과정과 학업 환경에 있어서도 일반 고등학교나 다른 과학 고등학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심화 연구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과 카이스트와의 연계 교육이 가장 큰 특징이죠. 저희 학교는 카이스트 부설로 과기정 통부 소속의 학교고 2000년도에 그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박사 선생님들이 전임으로 가르치는 것이 다른 학교하고는 다른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하고 같이 공부하고 영어 강의를 30% 하고 또 국내외 공동연구라든지 교류 프로그램, 위탁 연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학생까지 약 400여 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 수업 외에도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학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력이 번뜩이는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수업 환경과 방식도 조금 특별합니다. 수업 중 발표가 있는 경우에는 교실이 아닌 공간에서도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지금은 기초 유기화학 발표 수업 중입니다. 기초 유기화학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교과목이지만 여기선 2, 3학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화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기 때문이죠. 대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지식을 갖고 좀 공부가 포커스가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꺼집어내고 일단 그중에 이제 맞고 틀리고를 스스로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지식 내용은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학생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 스스로가 관심 분야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을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발표로만 그치지 않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수업의 핵심이죠. 제가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었고 또 그런 환경이 한국과학경제학교가 저에게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과학경제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 이제 실험 같은 것도 되게 부모님께서 많이 같이 해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화학적으로 이렇게 흥미가 계속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한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미래의 과학자를 길러내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 환경 중 하나가 실험실일 텐데요. 대기 중에 실제로 관측되는 농도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대부분이 심화 중심, 연구활동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곳의 실험실 환경은 대학교와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수준입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실험실에서 접할 수 있는 실험 기구들을 이곳 학생들은 먼저 경험해봄으로써 연구 역량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과학자, 우수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차별화된 학습법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해답을 찾는 R&E 활동입니다. R&E가 Research and Education이라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건데 대학원 우리 대학처럼 연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연구와 교육을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을 배우는 1학년과 외부 기관과 협력 연구를 시작하는 2학년 과정을 지나 3학년 때는 단독으로 졸업 연구를 수행하는데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죠. 그리고 카이스트와 연계돼 있어 선후배가 협력 연구를 하며 실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지금 후배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단백질의 전하를 이용을 해서 단백질 분비를 향상시키는 건데 제가 제출했던 그 논문이 저하고 제 친구들이 여기 2학년 때 연구를 했던 단백질의 분비랑 전하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으로 저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이 후배들도 관련된 테마로 계속해서 연구 분야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각 학년마다 15명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과학 인재들이라 할 수 있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영어 강의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학교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I think I'm learning much more by doing hands-on experiments than just by sitting in the classroom and learning it by theory. I think in Korea the approach to education is more innovative and more, you know, new to the generation. More or less we have the same sort of curriculum, but I've noticed that Korean education delves deeper into topic and understanding.
좋아하는 연구로 과학자라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2019년 인텔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물리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박민철, 이준영 학생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저희는 이 파도 에너지를 이제 수득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 방식, 그러니까 이 파력 발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파력 발전을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225%라는 굉장히 좋은 그 효율 증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두 학생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는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건 이제 국제적으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너네가 정말 좋은 연구를 했구나 하면서 이제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속에 자신감을 얻고 조금 더 성장한 미래의 과학자들. 앞으로 이들의 연구 활동을 기대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여름방학은 과학축전으로 시작됩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영재들과 함께하는 축제인데요. 올해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17개 나라, 32곳의 고등학교에서 참석했습니다. ASA 과학축전을 2008년부터 약 11년 동안 전국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국내외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모두 다 모아서 그 아이디어를 쉐어링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과학축전에 참가한 학생들은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 로봇 시스템 등 주제별로 팀을 이루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다양한 연구 주제를 공유할 수 있어 학생들이 새롭고 폭넓은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계 막 수십여 개 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도 다양하고 또 그런 한 연구도 다양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이 KSASF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제 국제 경험을 쌓고 미래에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해외랑 코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 this activity, I want to learn more about my about more learn about more biology because I want to implement my research and we can add more about my technology and yes. I feel so great and KSA gave us such a wonderful opportunity to invite us to present or exchange our minds about science project. 요즘 과학계에서는 국제적인 공동연구나 연구자들 간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를 꿈꾸는 여기 모인 학생들도 곧 맞이하게 될 미래인데요. 같은 꿈을 꾸는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공동연구나 협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열정과 패기로 과학자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서부에 있는 비교적 작고 조용한 전원도시 프린스턴입니다. 1756년 당시 뉴저지 대학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이후 뉴저지 대학은 개교 150년 만에 프린스턴 대학교로 이름을 바꾸며 지금은 이곳 프린스턴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의 8대 명문 대학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기도 한데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과 함께 빅3로 꼽히기도 합니다. 특히 프린스턴 대학교는 전통적으로 학부 교육과 학문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자유로운 교육에 중점을 맞추어 왔는데요. 미국 내 대학교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명문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죠.
캠퍼스 역시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키 큰 나무와 고풍스러운 건물 등 3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캠퍼스 안 곳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장대한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곳곳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청년 과학도가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생인 신용무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곳에선 닉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올해로 유학생활 6년째를 맡고 있는 신용무 씨는 프린스턴 대학교 화학과 석박사 통합 5년 과정 중 박사 과정에 이제 막 접어들었는데요. 이곳 프릭 화학연구소에서 박사 과정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도교수와 함께 20명에 가까운 연구원들과 새로운 유기 반응을 찾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른색 LED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 이전까지는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했던 반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실은 로버트 노우스 교수님이 지도하시는 실험실이고요. 광촉매를 이용해서 평소에 찾지 못했던 유기 반응을 찾고 그런 반응에 대해서 연구하는 유기화학 실험실입니다. 아직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과학자로서 걸어갈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 길을 나란히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 같이 배우고 연구하는 동료들인데요. 신용무 씨가 있는 연구실에서 일하는 박사 후 연구원과 석박사 과정의 연구원들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때에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고 누구보다 신용무 씨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He worked on a really cool project in the lab that for a while people were sort of a big idea that I think people had been struggling with in our lab for a while and Nick really took it over and worked super hard on it and really pushed it across the finish line in an impressive way. Nick is a great person to work with. He's a great lab mate. He's one of my closest friends in lab and I think he's very smart and I go to him with a lot of questions about chemistry and about just generally, you know, how to set up everything in the hood and how to, you know, carry out experiments. 한국에서 더 공부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연구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싶어 떠나온 신영무 씨. 그에게 좋은 동료는 가장 귀한 재산인데요. 연구실 동료이자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는 룸메이트인 헌터 씨는 많은 동료 중 가장 말이 잘 통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유학생활은 비교적 단조롭습니다. 연구소 일을 마치면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게 평소의 일과죠. 룸메이트 헌터와는 집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두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죠. Nick is an awesome coworker. He's really hardworking. Nick knows a lot about not only his own project, but just like the basic chemistry science in general. And he's super talented at the chemistry bench. And he's always helpful when you have a question about chemistry. 신영무 씨는 유학을 통해 훌륭한 지도교수와 좋은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그의 주변에는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기억들도 많지만
한 80%는 정말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사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은현 선생님이 처음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최은현 선생님이 학생들을 정말 정말 인간적으로 많이 대해주셔가지고 되게 힘도 많이 됐었고 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언제든지 학생들한테 열려있고 언제든지 학생들 말씀 들어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좀 뭐든지 해주실 것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신홍무 씨의 기억에 남아있는 최은영 선생님. 선생님은 여전히 학교에서 우리나라 과학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최은영 선생님도 항상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인 신홍무 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만큼 그 페이스를 잃지 않고 간다면 결국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했던 게 친구들이 중요하다.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본인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친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그 결과나 그 과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변에서 그를 응원하는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유학생활에 힘을 얻고 있는 신홍무 씨는 지칠 틈이 없습니다. 물론 휴일도 없죠. 네, 주말인데 연구실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광촉매를 이용해서 새로운 유기 반응을 찾는 일인데 이번에 시간을 조절해서 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실험 정리하러 실험실에 왔습니다. 휴일이라 아무도 없는 텅 빈 연구실에 신홍무 씨는 혼자 나와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얼마 전 연구 논문 하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인데요. 당장의 목표는 좋은 연구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것보다 다만 자신이 선택한 길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알고 있었어? 예일에 대해서? 연구실을 나와 잠시 짬을 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생 선배 김나연 씨입니다. 유학생활 10년째인 김나연 씨는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5년 차로 인지신경과학 분야, 그 중에서도 아동의 뇌 발달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서로 바쁜 일정 탓에 자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반갑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서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달라도 한국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경험과 함께 젊은 과학도로서 또 한국을 떠나 멀리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으로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대화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다닐 때는 두 사람이 공감하는 요즘의 가장 큰 고민도 대화에서 빠지지 않죠. 진로에 관한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미국에서 남아있지 그런 고민도 많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기학을 공부하고 있고 유기학 중에서도 새로운 반응들을 찾고 그리고 제약회사나 제약업계랑 가장 연관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약업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취업시장도 작은 것도 사실이고 그쪽에 이제 연구비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기회가 아무래도 계속 해오던 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사과정 5년 차로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나연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에는 연구에 있어 개인적인 성취 외에도 한국의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네트워킹, 학문적인 교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학위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리를 잡기에는 저희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수월한 면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국인 학자분들이 한국과 공동으로 같이 교류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학생이나 연구원들이랑 같이 공동 연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약간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막 과학자의 길 위에 올라선 두 사람. 앞으로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테지만 확고하고 분명한 꿈이 있어 이들의 발걸음이 경쾌해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과학 연구를 통해 어떤 꿈을 펼치고 싶은 걸까요? 연구자로서, 과학자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사람을 100만 명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공헌을 제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과학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이제까지의 그 역사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젊은 과학자,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일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노벨과학상. 그 영광을 안을 주인공의 등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일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희망이 있다는 것. 한국의 과학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발견의 즐거움, 과학 연구의 즐거움을 쫓아서 간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노벨 과학상의 영광이 찾아올 것입니다.